지난 2015년과 2016년 붐이 일었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자본과 함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잘 살펴셔야겠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전 추진위 관계자 5명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부지는 2014년부터 광주 동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지구 주변에다가요. 그 프랑카드라든지 홍보 프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안내하면 불리할 걸 아마 감안해서 홍보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까지 나서 경고했지만 추진위는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쪽 부위만 좀 변경을 해줘라. 예전 관례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뒤늦게 알고 조합원들은 항의하고 나섰지만 계약금 대부분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을 수도 없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다며 광고비 등으로 추진위가 계약금 81억 원 가운데 73억 5천만 원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중요한 사항은 말하지 않고 이따 이야기하고 정말 반신해보죠.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쏟아부었던 피해 조합원들은 많게는 3,600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최소한 2천만 원부터 3,600만 원까지 완전히 고스란히 못 건져요, 현재. 이거 심적인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광주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만 38곳. 하지만 일부 조합과 추진위가 부지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조합원부터 끌어모으면서 곳곳에서 잡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